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MTN 쪽에 이제 그 인터뷰 기사가 유튜브로도 올라와 있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진양훈 회장의 자 내용 보면 이제 비모 실사 미완료 FDA 승인 변수가 아니다. CRL 이슈 같은 경우에는 퍼실리티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자세하게 예,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이야기가 인터뷰 기사에 일단 나왔습니다. 자, 주가가 장중 53,100원대 찍고 이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MTN 단독 이제 인터뷰가 이제 동영상으로도 예, 유튜브 상에도 이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한 24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주말에 올렸던 부분들이나 이제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하고 뭐 맥은지에 뭐 비슷한 결이다. 시간적인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제 줄이는 게 핵심이고 17일 이후에 이 명확한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의 과정에서 좀 뭐, 예,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뭐, CRL 내타를 받으면,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미국 기업들도 대부분 일단, 뭐, 이 정도의 하락은 보이고, 이제 이후에 진행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제 제대로 그 과정을 갔을 때는, 다시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부분이겠죠. 어떤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정리가 되고 이 부분들에 이제 시장 합의가 되면 이제 그 구간에서 이제 주가도 이제 안정을 보이면서 이후에 어떤 상향들을 이제 반영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대부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좀더 빨리 나와 있어야 되고 17일 날뭐 이전이라든지 그 주말에 이제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뭐 진양훈 회장의 의견이라든지, 바이오 포럼에서 항서 제약의 이야기라든지, 조금 이제 각자가 방향을 좀 달리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돈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언론 지상이나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비모 실사, 뭐, CR, 이게 뭐, CR 레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정돈된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과 단독 인터뷰. 자, 비모 실사는 가남 신약의 FDA 승인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은 이제 CR 레터에 이제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데 이 부분이 들어갔고, 향후에 이제 뭐 비모 관련되는 부분은 FDA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추가 실사 관련되는 부분을 더할수 있다. 이 내용은 이제 뭐 파인할 때도 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제 비모 실사 미완료는 CRL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FDA 이걸 가지고 허가냐, 그러니까 어프로브드냐, CR 레터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실사 일정이 만약에 하게 되면 어쩌냐에 따라서 FDA 그러니까 포도파 골데이터가 연기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스폰서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뭐 엘레바나 이 항서 제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스폰서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FDA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CR 레터 이 내용 넣은 것은 향후에 재승인 절차,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을 넣어서 클래스 1이냐 2냐에 따라서 그 기간 안에 비모 실사를 추가로 반드시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한 것이다. 뭐 요렇게 이제 팩트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17일에 이제 진양훈 회장이 이제 비모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행 제한이라고 뭐 해석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 이제 13개 사이트 13개 국가에서 진행되었던 50개 정도의 사이트 중에서 갈수 없었던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틀린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17일에 CRL 수령 후에 요걸 뭐 아침에 7시 정도에 뭐 수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급하게 사실을 공지하는 상황에서 8시 50분부터 유튜브 방송을 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가지 추정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항서 제약이 이제 CR 레터를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8시 50분에 유튜브 열어서 이제 이 부분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추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트래블 리스트릭션 관련되는 부분을 여행 제한으로 뭐 했는데 요걸 이제 뭐 정세호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야기했을 때는 요거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면 출장의 어려움. 그러니까 뭐 FDA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실사가 누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염병, 풍토병, 전쟁, 자연재해 여러 가지로 실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 그 다음 업무의 가다로 실사가 밀리는 경우, 그 다음에 분기별 뭐 실사 예산을 소진해서 실사 여부의 어떤 일정이 없는 경우, 이걸 총 망라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함의를 가진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뭐 자연재해로 이제 현장 실사를 하지 못할 때도 원격 실사 관련되는 부분은 FDA에서도 이 부분들을 대안으로 코로나 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안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었던 그 스위스의 옥타파마 관련되는 발팍사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관련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거 비모 실사 없이도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뭐 대안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모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뭐 정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2월 달에 이 비모 관련되는 부분에 해야 되는 보통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뭐 한 3개에서 5개 찍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가 되는 항서제약, 그 다음에 이제 CRO를 하는 글로벌 IQVIA, 가장 환자 수가 많았던 하일변의 이제 메디컬 암세타, 여기에 이제 비모 실사를 완료를 했고요. 그 실사를 하면 여기도 그 CMC 관련된 마찬가지로 NAI나 VAI나 그 다음에 OAI가 뜹니다. 거기에서 이제 노 액션 인디케이터가 떴으니까 아무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했으면 이 부분들은 비모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회사는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 파인할 때 이제 요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17일 날에 공정의 문제라고 추정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진양 회장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령할 당시 항서제약의 CR 레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고, 항서제약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오전에 이제 상해 정권 거래소에다가 그 CR 레터가 들어오면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CR 레터 내용을 FDA가 레터를 보낼 때 정확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안 보내도 되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항서제약의 내용에서도 보면 명확한 내용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양훈 회장은 추정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소랑설레가 좀 있었다. 그래서 회사가 받은 CRL의 두 가지 중에서 캄넬리 주방의 미비점으로 승인을 보류한다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항서제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항의를 했다고 이제 인터뷰 영상에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정 관련되는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은 항서제약이 답변해 보면 이 부분들이 적시가 되는데, 퍼실리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를 모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금 이제 소명하는 과정에서 항서제약이 여러 번 답변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주에 바이오포럼에서 항서제약이 퍼실리티라고 밝혔고요. 퍼실리티 내용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배기라든지 환기라든지 뭐 화장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적시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FDA에다가 이메일도 보내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미팅을 하기 때문에 타입 A에 준하게 되면 그 수령하는데 한 2주 내외, 그 다음에 이제 미팅 잡고 하는데 한 달, 이것도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들이 들어오면 빨리 밝히겠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어제도 한번 유튜브에서 주말에 이 부분을 했는데 그대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일단 전형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미팅을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포럼의 그 항서제약의 이제 프랭크 지양 부사장이 FDA로부터 CMC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CMC 과정에서 CR 레터를 받았을 때 이제 종류 중에서 예, 퍼실리티와 관련되는 이 부분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이제 공정에 관련되는 심각한, 그 다음에 약에 관련되는 뭐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정보다는 이제 마이너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정 부분을 진양호 회장이 이제 17일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항의가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팩트도 밝혀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 연방 이제 규정지에 여기 들어가서 퍼실리티를 살펴보면 여러 이제 카테고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 건축, 뭐 조명, 환기, 공기여가, 공기가열, 배관, 하수, 쓰레기, 세탁, 화장실, 위생. 근데 이 중에서 무엇인지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수정에 따라서 리서브미션을 넣었을 때 이게 뭐 경미한 정도면 클래스 1을 받아서 2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고, 이게 뭐 퍼실리티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제 실사를 나와서 서류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확인해야 된다면 6개월 걸리고. 예. 그리고 결국 1월 달에 사실은 확인해야 되는 이 부분은 두고두고 좀 사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CMC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비모 같은 경우에는 NAI라고 이야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EIR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국 폼 483에 나갔기 때문에 피드백 과정에서 EIR을 받았는지만 확인해서도 그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제 판단을 좀할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IR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EIR이 만약에 비모 같이 NAI가 만약에 떴다라고 하면 폼 483이 안 나가는 거니까 EIR이 벌써 이제 수령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CRR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번 FDA 미팅을 통해서 문제가 되면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사실 EIR이 뭐 NAI라든지 VAI가 떠야 사실은 이제 리서브미션을 대여도 최종 결론까지 문제가 없는 뭐 요런 어떤 이제 흐름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팅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이제 걸리기 때문에 타입에 따라서 일정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 B, C, D. 이제 B가 가장 많은데 요거는 이제 뭐 NDA 신청하기 전이나 임상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보통 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A가 이제 대부분 CR 레터를 나왔을 때 하는 건데 A에 이제 준하면 14일에 미팅 날짜를 잡고. 근데 이것도 FDA가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메일을 보냈다든지 이제 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답변을 보내주고 날짜를 잡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FDA의 리스판스가 어떻게 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미팅을 끝내서 뭔가 이제 리서브미션을 할 만큼 조치를 취하잖아요. 지적 사항들을. 그래서 이제 보완 서류를 제출을 하면 이제 추가 실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뭐 2개월 정도에 끝내 2개월 정도에 끝난다라고 하면 클래스 1. 그다음에 뭔가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클래스 2면 6개월. 요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된다는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주가 관련되는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과정에서도 당연히 뭐 시간이 소모되는 어떤 부분들이고, 예, 그 과정에서 또, 예,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